송혜교 씨의 코트 어때 보여요?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게 소재가 정말 좋은 코트 같아 보이네요. 근데 이 코트와 비교했을 땐 어때 보여요? 몸의 실루엣이 무너지고 라인을 잡아주지 못해 맵시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내 체형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미드스타일입니다. 사람의 체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글래머스한 스트레이트 타입, 여리여리한 웨이브 타입, 비율이 좋은 내추럴 타입. 이전 영상에서 내 체형을 확인하는 법과 스타일링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오늘은 겨울맞이 코트 특집이니까 체형별 코트 고르는 꿀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거기다 저의 코트 구매 실패담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입는 옷의 실루엣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곡선과 직선이죠. 곡선은 여성스럽고 부드러우며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반면, 직선은 매니쉬하며 세련되고 멋진 분위기를 주죠. 우리가 옷을 살때 항상 유념해야 할 점은 이 직선과 곡선이 갖는 이미지를 먼저 잘 생각하고, 내가 입을 옷과 나의 분위기, 더 나아가 내가 만들고 싶은 분위기까지 생각하는 것이에요. 볼륨감 있는 스트레이트 타입은 몸의 볼륨이 충분하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부피감을 만드는 곡선 라인보다는 간결한 직선 라인을 추천드려요. 몸선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면서도 테일러링이 잘된 코트가 좋죠. 원단이 겹쳐지면서 두께감을 만들고 시선을 가로로 확장시키는 더블 버튼 코트는 부해 보일 수 있어요. 반면 싱글 버튼 코트는 몸의 세로 라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을 슬림하게 보이도록 해주죠. 가슴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면 커다란 카라는 가슴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카라가 작거나 또는 간결하게 떨어지는 숄카라를 추천드릴게요. 오버핏 코트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몸에 두께감이 있는데 오버핏 코트를 입게 되면 몸의 두께보다 훨씬 크고 거대해 보일 수 있거든요. 어깨의 견장이나 퍼프 장식, 주머니 같은 디테일은 거추장스럽고 몸을 부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생략된 것이 좋고, 허리끈도 묶는 순간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어깨에 봉제가 없는 나글랑 디자인보다는 테일러링이 잘 되어 있으면서 몸을 타고 흐르는 디자인의 코트가 정말 잘 어울려요. 소재는 울과 캐시미어가 혼방되어서 차르르 떨어지는 실루엣이 좋아요. 가벼우면서 디테일이 없는 핸드메이드 코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이죠. 스트레이트 타입의 송혜교 씨의 사진을 보면 오버핏 코트를 입었을 때는 코트가 몸의 형태를 잡아주지 못하고 그녀의 볼륨감 있는 몸에 부피감까지 더해져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죠? 반면 몸의 라인이 약간이라도 드러나는 코트를 입으니 몸의 실루엣이 살아나면서 길고 날씬해 보여요. 거기다 테일러링이 잘 돼서 어깨를 잡아주고 몸을 타고 흐르는 직선 라인의 코트를 입어주니 훨씬 정돈되어 보이면서 아름답죠? 코트의 소재가 아무리 좋고 비싸도 내 체형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비싼 담요예요. 제가 왜 자꾸 체형에 맞춰서 옷 입기를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스트레이트 타입에 어울리는 코트도 몇개 찾아왔어요. 물이 기본 90%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서 군더더기 없이 똑 떨어지는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특히 에코너에는 이태리 콜롬보 캐시미어로 제작된 코트가 있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차르르 떨어지는 케벡 코트가 정말 너무너무 탐이 났어요. 스트레이트 체형이신 분들은 당장 달려가세요. 스타일에 맞다면 정말 개이득인 코트예요. 웨이브 체형은 뼈대가 가늘고 여리여리하면서 플랫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죠. 직선보다는 곡선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어깨에도 퍼프를 넣어서 �긋하게 만들어주면 왜소한 어깨를 보완해줄 수 있고, 허리가 긴 타입이 많기 때문에 허리 벨트로 시선을 한번 끊어주는 것이 비율상 좋아 보여요. V넥으로 깊이 파이거나 일자로 떨어지는 직선 라인의 디자인은 윗가슴이 꺼진 웨이브 체형에게는 휑해 보일 수 있어요. 넥이 너무 깊지 않은 디자인을 추천드리고, 거기다 허리 라인까지 잡아주는 디자인이라면 체형 보완에 더없이 좋아요. 목 주변에 리본이나 퍼 같은 장식이 있어서 풍성한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만, 이미 구매한 코트가 목이 파여서 휑한 디자인이라면 머플러 같은 소품이나 터틀넥, 후드, 프릴이 달린 이너를 활용하여 목 주변에 볼륨감을 주세요. 소재는 부피감을 주는 부클이나 모헤어 같이 두께감이 있는 것이 좋지만, 볼륨을 준다고 오버핏 코트를 입게 되면 아빠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엉성해 보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직선적이고 딱딱한 느낌은 볼륨감이 없는 몸을 왜소하게 보이게 하고 너무 롱 기장의 코트들은 작은 뼈대의 웨이브 체형에게는 너무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곡선과 여성스러움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웨이브 체형에 어울리는 코트도 찾아왔어요. 포인트는 넥이 너무 휑하게 파지지 않고 카라가 올라오는 디자인이에요. 몸에 볼륨을 만들어줄 수 있게 원단은 울에 알파카나 앙고라가 혼용된 몽글몽글한 소재들이에요. 나는 웨이브 체형인데 키가 좀 작다 하시면 허리 위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른 후 기장은 수선해서 입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요즘 코트가 워낙 길어서 내 키에 맞는 것을 구입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수선할 땐 내 키에서 55cm 정도 빼면 적당한 롱코트 기장이고 65cm 정도 빼면 무릎 정도의 중간 기장의 코트가 되니 꼭 참고하세요. 내추럴 타입은 마르고 모델 같은 체형으로 뼈대가 굵고 튼튼한 타입이에요. 마르고 긴 체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몸에 핏되는 코트보다는 몸에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오버핏 코트가 좋아요. 너무 곡선적인 여성스러운 라인보다는 직선적인 라인의 매니시한 코트를 아주 멋지게 소화하는 체형이에요. 코트에 테일러링이 되어 있어도 딱 맞는 느낌보다는 살짝 여유가 있는 게 좋고 거기다 기장이 길어지면 여유로운 멋도 더할 수 있어요. 어깨도 딱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깨선이 없는 나글랑 디자인도 잘 소화하고 카라가 커지면 커다란 어깨를 작아 보이게 하는 착시도 줄 수 있어요. 나는 내추럴 체형이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고 싶은데 하실 때는 곡선의 실루엣을 활용하시되 허리선을 잡고 옷의 턱을 잡아서 일부러 만들어낸 인위적인 곡선보다는 원단 자체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곡선의 느낌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담백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캐시미어 같이 얇고 몸을 타고 흐르는 소재보다는 원단에 힘이 있고 두께감이 있는 소재가 체형의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어요. 캐시미어 코트를 사고 싶다면 꼭 오버핏으로 실루엣에 여유가 있는 것을 고르세요. 내추럴 타입이 주의할 점은 어깨가 딱 맞는 슬림한 코트는 마른 몸을 더욱 왜소하게 보이게 하니 여유롭고 몸에 부피감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선택하세요. 파자드 패턴 제품은 테일러링이 되어 있으면서도 살짝 오버핏이라 멋지게 입을 수 있어요. 나글랑 디자인은 오버핏 코트도 사심담아 몇 가지 골라왔으니 한번 보세요. 자, 오늘도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남들은 잘 모르는 코트 고르는 꿀팁, 스트레이트 체형은 직선을 잘 활용하세요. 테일러링이 잘 되면서 군더더기 없는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천드릴게요. 소재는 캐시미어 같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이 좋아요. 웨이브 체형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려주세요. 넥라인이 너무 깊지 않으면서 허리선을 강조해주는 여성스러운 라인의 코트를 추천드려요. 모헤어나 앙고라가 혼용되어 소재가 헤어리하고 부클같이 두께감이 있는 것도 좋아요. 내추럴 체형은 오버핏이면서 직선의 매니시함을 살려주며 멋진 스타일이에요.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소재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곡선 라인을 살려주면 좋아요. 저는 완벽한 내추럴 체형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코트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왼쪽 코트는 제가 제 체형을 모르고 디자인만 보고 구매해서 실패한 코트예요. 일자로 툭 떨어지는 것은 좋지만 어깨가 너무 딱 맞아서 뭔가 왜소해 보이죠? 오른쪽 코트는 나글랑 디자인에 적당히 여유가 있는 코트로 훨씬 풍성하고 편안해 보이죠? 코트 살 때 디자인, 소재,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 체형에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직선과 곡선의 이미지를 잘 생각하고 섬세하게 골라보세요. 그럼 나에게 잘 어울리는 인생 코트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미드스타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